한국 여권 세계 2위? 네, 남편 말 들었을 때 공안에다가 통과하는 게 엄청 쉽다고 들었어요. 한국 여권으로. 그것 때문에 좀 무조건 한국 여권 취득하려고 했어요. 안녕하세요. 모로코 여자 아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한국 여권 받으면서 180도에 달라진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. 제가 한국에 2019년에 12월에 한국에서 처음 입국하게 됐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요. 처음에는 관광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저희 공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계속 한국에서 어학단도 다녔고 대학원도 다녔고 직장까지 다 다녔습니다. 완전 색다른 나라였어요. 완전 제가 익숙했던 모습과 달리 완전 달랐어요. TV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통 아랍 사람들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인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되게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 갖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려고 결정했을 때 저희 가족들 저희 반대하셨던 사람 별로 많이 없었는데 한 친구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 친구도 한국에 대해 아직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 그냥 여자로서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가게 살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 그 직장까지 다니게 돼서 근데 직장 다녔을 때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받았던 월급하고 모로코에서 받는 그 평균 월급보다는 더 한 3, 4배 정도 너무 높아서 그때는 그거 친구가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했어요. 모로코 있었을 때 한국어 잠깐 배웠고 수업 시간에 저희 중고 수업 시간하고 겹쳐서 그래서 한국어를 아예 그냥 수업 듣는 거 다 포기했고 대신 셀프스터디 하려고 했어요. 거기서 현재 남편 만났다가 그때는 처음에는 친구처럼 오누키원 하는 친구들처럼 시작하다가 그 다음 그 관계를 너무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은 한번 모로코 놀러 갔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. 한국 여권 취득하고 싶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해외여행 엄청 좋아하는데 대신 저희 나라 여권은 좀 제한이 있긴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도 가셨고 싱가포르도 가셨고 뭐 세계여행 여기저기 다 가셨는데 근데 남편 말 들었을 때 공안에다가 통과하는 게 엄청 쉽다고 들었어요. 한국 여권으로.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한국 여권은 세계 2위 힘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것 때문에 좀 무조건 한국 여권 취득하려고 했어요. 모로코 여권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나라들 한 40개나 5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 그냥 사람들 자주 안 가는 나라들 아메리카나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만 자주 가는 건데 근데 뭐 유럽이나 이렇게 엄청 발전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무조건 비자 받아야 돼요. 오히려 원래 한국에서도 무비자였는데 20년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비자 필수로 바꿨는데 지금까지 아직 풀지도 않았어요. 제가 들었을 때 아마 풀지도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여행도 오고 싶은데 관광 비자로 받으려면 무조건 모로코에서 받아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. 여권 받게 되면 첫 번째 가고 싶은 나라는 일본이에요. 저 일본에 대해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좀 일본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방문하고 싶고 저는 홍콩 디즈니랜드로 가보고 싶어요. 일단 첫 번째는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QI라는 거 해야 된다고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. 그 한국에서 어디 가든 본인 인증, 핸드폰 인증 무조건 해야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어플에다가 뭐 이런데 본인 인증 아예 안 돼요. 예를 들면 인터넷 뱅크 쓰고 싶으면 무조건 방문해야 쓸 수 있어요. 그때는 핸드폰 본인 인증 내 뒤에 있는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증 뒤에 있는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유도 있었고 세 번째는 저는 개인 사업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모이는 도로 그걸로 시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외국인들 한국에서 대출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키워드 하고 싶다고 했고 맨 마지막으로 세계여행 하고 싶은데 근데 모로코 여권으로 무비자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들 별로 많이 없고 그리고 비자도 신청해도 예를 들면 유럽 쪽으로 모로코 여권으로 비자 신청하면 제한이 너무 많고
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가끔 비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 회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면접 봐야 돼요. 근데 제가 때는 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들었어요. 사회통합 프로그램 듣고 있었을 때 그거 무조건 외국어 외워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외국어 엄청 열심히 외웠어요. 그때는 제가 들었을 때 한국인들도 1줄까지만 모른다고 들었어요. 저는 외국어는 1줄부터 4줄까지 다 외웠어요.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 그 외국어 그냥 1줄만 불러달라고 했어요. 그때 제가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안 좋아요. 와 진짜 그거 어떡하지? 그래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때는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 듣고 있었을 때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저희 보고 차라리 그냥 노래 부르면서 해요.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로만 하게 되면 발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면접권이 점수가 좋게 안 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게 진짜 망했다. 그래서 그냥 눈이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 헌법 제1조. 헌법 제1조는 아예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.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렸고 나갔어요.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 면접관들 표준이 좀 안 좋았어요. 나갔을 때 아 진짜 망했다. 아마 합격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했거든요. 아 오빠 나 아마 면접 불합격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남편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고 아 그리고 또 필기 보고 있었을 때 원래 필기 시간이 한 50분이었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회사 다니고 있어서 별로 집에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시험 보러 갔어요. 그때 시험 풀기 시작했는데 시간 보니까 한 그때는 저희가 1시에 시작했고 시간 보니까 한 1시 30분도 아직 안 됐고 제가 시험 다 끝났어요.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진짜 여기서 뭔가 찔리는 거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긴 시간에 시험 이렇게 다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보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과 나왔을 때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남편한테 봐달라고 먼저 봐달라고 했고 근데 그거 확인해 봤을 때 합격됐대. 그 다음에 100점 중에 78점으로 합격하게 됐어요.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.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. 좀 100시간 정도예요. 5단계 같은 경우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있고 그리고 기화용 있어요. 그래서 둘 다 들어야 돼야 한 100시간 정도 다 되는 거예요. 모로코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다 비슷한 이미지는 있었는데 근데 현재는 뭐 드라마나 매치 미디어 이런 거를 통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K-POP이나 K-드라마 이런 거 K-WAVE라고 말해야 되나요? 그걸로 통해 한국 이미지에 대해 더 알리게 됐어요. 사실 좀 모르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봤어요. 그때는 한국어를 좀 더 배우고 한국 드라마 많이 보긴 했는데 드라마에서 나온 그 일상생활? 진짜 모로코하고 엄청 다른 게 있었어요. 예를 들면 밤늦게 여자들 혼자 한강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거 그것도 엄청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도둑 별로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저 그때는 아 진짜 그거 혹시나 그거 그냥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는 건지 저는 아 그런 나라에 있을 건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. 근데 실제로 한국 가보니까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하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 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. 오늘은 한국 여권 생기고 180 달라진 생활에 대해 알려드렸어요. 재미있으신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모로코 여자 아진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만 안녕.